굿샷. 진짜 틀어져 틀어져 틀어져. 야 민수야. 네. 우리 이제 세월 남았어. 근데 지금 일단 흐름은 좋아. 잘하면 싱글 치겠어. 잘하면 삼촌이 지금 2분이고 네가 너도 2분이지. 네. 네가 2분이냐 원오바냐? 2분. 2분 좋아. 그러면은 여기는 427야드인데 앞바람까지 하면 거의 한 460야드 400m가 넘으니까 여기도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삼촌은 일단은 전략은 티샷을 살리자. 티샷을 살리자. 오우 이번에 완전 실수했어. 이번 완전 실수했어. 오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큰일 났다. 근데 티샷은 살았을 것 같은데 아 순간 친다는 게 샤프트가 확 털리네. 오 너도 오른쪽이야. 살았어요? 아 봐야 돼. 가봐야 돼, 가봐야 돼. 너가 보니까 플라잉을 할 때 너무 뒤집으면서 내려온다. 약간 들어갈 때 이렇게가 아니라 너무 하늘을 보는 것 같아. 약간 덮는 식으로 하늘을 덮어야 돼. 알았지? 여러분 이게 이 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얘들? 얘들이 미국에 오면 겨울에 겨울 철새인데 물닭입니다, 물닭. 오리같이 생겼는데 물닭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닭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닭똥이 그냥 잔뜩 있죠. 근데 오늘 친 샷 중에 최악의 샷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샤프트가 털리면서 지금 한 200m나 나온 것 같은데 자 남은 거리가 지금 180m 정도. 으아 이게 똥 다 밟고 쳐야 돼. 이 앞에 보이는 선인장 위로 치면 될 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오 너무 잘 날아갔는데. 오 샷. 아 근데 이제 결과를 모르니까 파이팅. 오 이거 너무 왼쪽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약간 벙커 쪽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가봐야 돼. 야 왜 이렇게 잡아당겼어 방금? 아 아까 약간 그 손 조절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우리 민수는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연습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각도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거리는 40m. 상상을 해야 돼. 페이스 투 페이스. 상상을 해야 된다. 네네. 어우 짧았어. 근데 사실은 그게 네가 평소에 하던 어프로치랑 좀 다른 거라 아직은 거리 조절이 힘들 거야. 근데 3주 후가 지나면 장난 아닐 거야. 삼촌도 마찬가지야. 삼촌도 페이스 투 페이스는 잘 안 한 편이거든. 네. 근데 미국 잔디만 오면 이제 그걸 하는데. 네. 자. 마찬가지야. 부드럽게 페이스 투 페이스. 잘했어. 조금 짧다. 나도 이게 라이가 되게 타이트해서 오늘 지금 이걸 계속 실수하고 있는데 자 10한 2m 이번엔 뭐 잘 간 것 같아요. 한 조금 짧았는데 확실히 열심히 하려고 안 하고 대충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민수 보기 퍼트. 아 아까워. 바람이 너무 셌어. 집중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사실은 이쯤 되면 너무 아파 바람 때문에. 자 난 팝퍼인데 브레이크 오른쪽에 있지만
클러치 퍼스를 할 때는 딱 잡고 탁 탁 끊어줍니다. 공이 막 움직여. 아, 집중, 이럴 때 집중해야 되는데 또 포기해 버렸어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자, 민수야, 441야드야. 지금 챔피언 티는 닫혀 있고 토너먼트 티는 닫혀 있고. 근데 이제 441이지만 이게 뒷바람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 전홀에 실수했잖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그린 모양을 보니까 뭐 핀 뒤쪽에도 이렇게 막 언덕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 여기 내 기억에 잘 맞으면 이렇게 벙커가 있어. 그 아까 물길 같은 벙커 있지. 그게 있거든. 그래서 나는 오른쪽 페어웨이로 칠 거야. 오른쪽 페어웨이로. 오, 좋아 좋아. 오른쪽 페어 끝에. 근데 지금도 나 오른쪽으로 갔는데 밀리거든? 너는 진짜 왼쪽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진짜 핀 방향 직접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나마 덜 밀려서 지금 러프에 걸렸는데. 자, 벙커 끝 아니면 핀. 오, 좋아. 굿샷. 오, 직접 그쪽으로 갔어. 나이스. 너 이제 손목 조정하는구나. 굿. 좋아, 좋아. 민수야,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저쪽 왼쪽에 지금 있네. 네가 나보다 한 40m 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스코어 줄여야 돼. 지금 막 정신없다고, 계속 정신없다고 하면 안 돼. 아, 이게 진짜로 바람 때문에 막 125 정도 찍히거든? 난 근데 자꾸 뒤가 찍혀 지금. 그러면 뒷바람, 그러면은 120. A는 아니고 AS. A가 낫겠지? A. 130m인데 A. 그럼 이것도 뒷바람이 뭐 거의 두세 크롭 짜리니까 편안하게 가야 되겠어. 아, 너무 왼쪽인데. 더 가야 돼, 더! 어우! 아, 너무 컨트롤 했어. 그린에 떨어졌으면 잘 굴러 들어갔을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 쳤어. 와, 나는 지금 요쯤 떨어져서 만약 여기 갔으면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건데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지? 네. 삼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러한 어프로치도 하지만 실제로 그냥 툭 쳐가지고 나가게도 하는 것도 치거든? 근데 이번 3주 동안은 너랑 똑같은 페이스 투 페이스 그걸 연습할게. 그래서 나도 좀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 스타일대로 안 해가지고 몇 개 놓쳤는데 페이스 투 페이스. 이건 진짜 이제 투어 뛸 때 그런 부분인데. 자, 진짜 틀어져, 틀어져, 틀어져. 어우. 야, 야, 근데 어디까지 간 거요? 완전 잘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어디까지 간 거요? 와, 이게 이만큼 지금 굴러온 거야? 야, 여기 너무 무섭다, 무서워. 나이스 퍼팅. 오케이. 나이스 파. 8걸음 미만이기 때문에 바로 클러치 퍼스로 갈게. 그리고 브레이크 거의 없어, 내려왔기 때문에. 에이. 아휴, 또 보기. 그린을 미스했을 때
어프로치를 정교하게 못하니까. 네. 그럼 뭘 연습해야 되는지 정확히 나오잖아. 네. 그지? 민수야, 여기는 이제 마지막 홀, 이제 대망의 18번 홀인데 476야드거든? 네. 큰일이다잉. 근데 너는 저기 왼쪽에 벙커 보이지? 네. 그쪽으로 쳐서 페이드가 나야 돼. 네. 그리고 앞에 오른쪽 위에 워터 헤저드 보면은 너울이 너무 세니까 너무 강하게 치면 스핀도 엄청 많아지고. 굿샷. 좋아 좋아. 나이스 페이드. 이번에는 처음으로 치고 피니시 한번 하고 있어 봐야지. 우리 또 독자분들이 옥 선생은 피니시를 안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가지고. 어우 샷. 오늘 오잘공 같지 않냐? 제일 잘 맞은 것 같아. 어우 좋았어 좋아 좋아. 최고. 야, 나 담 걸린 줄 알았어. 피니시하다가. 민수야, 내가 오늘 반성을 했다. 피니쉬를 할 때와 안 할 때 샷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고. 오랜만에 삼촌은 10월 31일 되면은 골프 딱 안 치거든. 그래서 지금 치는 거야. 그리고 지난주에 팜스프링 가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너랑 한 3주간을 훈련하면서 나도 좀 네 스타일대로 좀 치고 너는 좀 요령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근데 지금 난 218 남아서 페어웨이 우드를 쳐도 될 것 같은데 5번 아이언으로. 야 정말. 자, 이것도 피니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돌아 들어가죠. 오와 오호! 이야. 야, 민수야, 나 너한테 오늘 하나 배웠다. 피니시 해라. 피니시 하세요. 야, 218m. 오, 굿샷. 야, 이건 핀으로, 약간 벌어져. 오, 나이스 온. 약간 넘어갔는데 저 정도면 충분히 붙일 수 있는. 샷 진짜 멋있었어. 굿. 굿. 야, 바람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되게 좋은 샷이야. 아, 감사합니다. 민수야, 나는 이게 지금 476야드의 앞바람이었거든? 네. 그리고 이제 세컨 때는 옆바람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나는 무조건 보기 생각하고 왔는데 좀 운이 좋았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지. 근데 사실은 너는 지금 한 2m 정도 밖에 있잖아. 네. 근데 저건 나중엔 칩샷으로 공격적으로 칠 줄 알아야 돼.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시작이니까. 15, 16. 크, 오늘 하루 종일 16이네. 오늘 16데이입니다. 16데이. 뭐 저녁 이제 오후가 돼서 잔디가 좀 자라긴 했지만 지금 뭐 좀 무서워요. 이게 겨울이라 자국도 안 생기고 엄청 딱딱한 데다가 공 그린 맞으면 다 튀어나가요. 자,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휘는 브레이크고. 민수야, 3초 먼저 할게. 네. 그리고 그냥 40cm만 쳐서 이걸 파세이브를 하면 79타, 78인가? 79로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게 또 이것도 또 빠르다. 그러니까 계속 굴러가네. 이건 파 못하겠는데? 제 건 더 빠르네. 자, 근데 사실은 클러치 퍼 한다고 계속 서둘렀는데 오늘은 클러치 퍼를 하더라도 이번 번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나와? 못 들었어요.
이야, 초반 저항이 심했다. 자, 30 먼저 할게. 이건 우리 두고 탈 거야. 어? 이게 진짜 어려워, 사실은. 근데 난 내려왔기 때문에, 내리막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스트레이트야, 나는. 그래서 약간 위로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치면 되는데. 나이스 파. 야, 이건 진짜 세컨샷이 물건이었습니다. 자, 삼촌이 스트레이트인데 네가 왼쪽 편에 있으면 너는 약간 왼쪽 편에 라인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린이 빠르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아. 오, 나이스 퍼. 나이스 세이브. 진짜 어려웠는데 잘했고, 지금 뒤에 사람들 있으니까 일단 나가서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골프장이 제일 바빠요. 미국은 지금 헬스클럽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프장이 제일 바쁜데 일단 그린에서 좀 비켜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일로 와 민수. 오늘 어땠어? 어려웠어. 어려웠지. 근데 와, 그린이 너무 딱딱하니까 그린에 떨어지면 막 다 뒤에 가 있고 정말 이 팜스프링하고는 완전 지금 다른 분위기에서 오늘 라운드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나는 지금 내 어프로치 맞지 않게 이거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저는 칸신이 한 78 정도 친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껄쩍지근하게 친 것 같아요. 뭐 민수도 그 비슷하게 친 것 같은데 어떤 각오를 할 거야 앞으로? 언더파 칠 각오를 해야지. 할 거야? 좀 지혜롭게 오늘 뭐 실수한 거 보면 그냥 아예 페이드 치려고 하다 슬라이스 나버리고, 그리고 어프로치 오늘 처음 배워서 했는데도 비교 잘했거든? 그 연습을 통해서 3주 후에 괜히 스파링 상대가 또 저도 실력도 좋아질 것 같은데 민수도 화이팅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오기팅이야. 오기팅 알았지? 하나 둘 셋 오기팅!